본문 6 볼까? In mass media, 대중매체에서 graph는 often 종종 used, 이용되어집니다. 수동의 PP가 나와야 되겠죠? Because 왜냐하면은 they, graph가 display data, 데이터를 훨씬 더 efficiently,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than, 뭐보다. 비교급 than이 나온 거죠, 지금. 비교급 than이 나왔습니다. Tables of raw data, 원래 데이터, 원래 자료의 tables. 여기서 테이블은 그 식탁 테이블이 아니라 표라는 뜻이야. 표라는 뜻입니다. 표. 테이블이 do 하는 것보다. 선생님, 뭘 한다는 얘기죠? 자, 이 do는 요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대신해 주는 거야. 어?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대신해 주는데 왜 do를 썼습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대동사라고 합니다. 대동사라는 건 반복되는 부분 전체를 단어 하나로 대신해 주는 걸 대동사라고 하는데, 요 반복되는 부분의 동사가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대동사로 do나 does나 did를 쓰는 거야. do나 does나 did. 근데 주어가 지금 누구지? tables 복수지. 그다음 시제가 현재지. 그럴 때는 do, does, did 중에 do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원래 자료의 표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요 대동사 자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래프는 can be misleading to,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대. 자, let's look at the two graphs below. 아래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자. 두 개의 그래프 shown here.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PP는 뒤에서 꾸며주는 수동의 분사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여주는 두 개의 그래프는, 그럼 얘가 이제 주어야. 두 개의 그래프는 illustrate. 나타내줍니다. 보여줍니다. 뭐 예증합니다. 뭐를? 하우저를 예증하고 있겠지. 보여주고 있겠지. 데이터가 어떻게 잘못 제시되어질 수 있는지. misrepresent, 잘못. 뭐 이렇게 제시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니까. 중요한 건 be, PP, 수동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자, in the first graph, 첫 번째 그래프에서 the vertical axis, 세로축은 goes all the way up to 100. 100까지 올라간대, 세로축은. And, 그리고 all the way down to 0. 0까지 내려간대. 그러니까 세로축이 100에서 0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0에서 100까지 세로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which. 컴마 뒤에 위치가 나오고, 지금 makes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 앞에서 나왔던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은,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 위치는 선행사가 뭐일 수 있다? 앞문장 전체일 수 있다고 그랬지? 그지? 아, 이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다. 뭐로 바꿀 수 있었어? and, is로 바꿀 수가 있었지? is 뭐라고? 앞문장 전체야? 그래서 뭐? s가 이렇게 붙은 거야. 그런데 그러한 것은, 그러한 사실이 makes the decrease. 잘 봐야 돼. makes가 동사고, 뒤에 있는 the decrease가 목적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in the percentage는 뭐 이렇게 꾸며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거고, 백분율에서의 요거, decrease, 감소를. 요게 지금 OC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기서 make가 무슨 동사? 그렇지. 사역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O형식. OOC가 되는 거지. 사역동사는 O와 OC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원형을 쓰고, 수동이면 PP를 쓰는 건데, 어차피 룩은 자동사라서 수동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뭘 써야 돼? 원형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 백분율에서의 감소가 look modest. 룩은 이형식 동사라서 뒤에 보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뭐?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셔야 돼. 형용사. modest가 완만한 이런 뜻이야. 이 감소가 완만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0에서 100까지가 있으니까 이게 퍼센테이지가 감소하는 게 굉장히 완만해 보인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In the other graph, 다른 그래프에선 only 10% points, 10% points만 보인다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 65에서 75까지, from A to B. 65에서 75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아까는 0에서 100이지. 근데 이건 65에서 딱 75만 보이는 거야, 지금. 그지? 근데 똑같이 뭐야? 이것도 앞문장 전체. and, it 똑같습니다. 이 뭐라고? 앞문장 전체야. 근데 그것이 makes the change. 똑같습니다. make가 지금 무슨 동사? 사역동사가 되는 거고, The change가 O가 되고 얘가 OC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 동사 원형 이렇게 쓰인 거야.
그 변화가 심, much more extreme. 훨씬 더 이렇게 심하게 보이도록. 그 심도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 보어가 이렇게 나와야 돼. 형용사가 필요하겠지요. extreme의 비교급은 more extreme인 거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much는 뭐냐면은 비교급 강조입니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 much가 되겠지? 비교급 강조하는 거 다섯 개가 뭐가 있었지? 한번 적어줄게. 자, 비교급을 앞에서 강조할 수 있는 비교급 강조 표현은 다섯 개. even, much, still, far, a lot. 이렇게 딱 다섯 개만 있었죠? 아, 비교급 앞에서 쓸수 있는 비교급 강조는 이렇게 다섯 개밖에 없다라는 거. 그지? 그래서, 자, 훨씬 더 급격하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지. 자, 메이크가 지금 사역동사라서 여기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비교급 앞에 much, 비교급 강조의 표현이라는 거. 그 다음 심 뒤에는 형용사 보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럼 훨씬 더 급격하지. 65에서 75만 있으니까 이게 좀만 변해도 확확 그래프가 꺾이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이 문장 너무나 중요합니다. 금방 이 문장도 중요했지만 이 문장도 지금 중요해요. Notable, 노터블이 일단 형용사야. 그 다음에 is가 지금 동사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the fact가 명사잖아. 야, 상식적으로 형용사가 주어가 돼야 돼. 안 되지? 그런데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된 거다? 도치가 된 거야. 그럼 누가 주어냐면은 뒤에 있는 the fact가 지금 주어야. 그럼 이 형용사는 도대체 뭐냐? 원래 비동사 뒤에 있던 형용사를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가 강조가 되면서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된 거다? 도치가 된 겁니다. 위치가 바뀐 걸 도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원래 어순은 뭐였냐면은 the fact 대절. 대절이 여기까지야. 그다음에 대절은 뭐냐면은 우리가 동격의 접속사 대절이라고 합니다. 일단 뒷문장이 어때? 뒷문장이 지금 완전하거든. 뒷문장이 완전하면 이 that은 접속사 that인데 앞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있으면 이때의 that을 동격의 접속사 that이라고 그래. 그럼 이 대절의 역할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돼. 대절이라는 사실. 자, 뭐라는 사실? The fact that the two graph. 두 개의 그래프가 are based on. be based on 하면 뭐뭐에 기반하다. 뭐뭐에 근거하다. exactly the same data. 정확히 똑같은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is notable. 주목할 만하다. 이거야. 원래 어순이 뭐였다고? The fact that 절 is notable이었는데 notable이 앞으로 나가면서 주어하고 비동사가 위치가 바뀐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5조 5억 개 치세요. So 그래서 if you want to point out, 만일 네가 지적하고 싶다면은 the seriousness of skipping breakfast, 아침을 건너뛰는 것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싶다면은 you can use the second graph. 두 번째 그래프를 이용하면 되지 왜? 그래프가 급격하게 변하니까 오, 굉장히 심한 거구나. In fact, 사실 you can make nearly any graph. 너는 거의 어떤 그래프도 사용할 수 있대. More convincing. 아, 요거는 make any graph 얘가 5가 되고 more convincing이 5C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nvincing이 아까 뭐였죠? 설득력 있는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럼 5를 5C로 만들다 이러면 되는 거야. 자, 너는 거의 어떠한 그래프라도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다. In favor of는 뭐뭐에 유리하도록 이런 뜻이 있었잖아 아까 앞에. 뭐뭐에 유리하도록. 자, 뭐에 유리하도록? Your argument. 너의 주장에 유리하도록. By 뭐 함으로써? By cutting off. 그래프를 잘라냄으로써. At a certain point. 어떠한 지점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잘라냄으로써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지? 0에서 100이냐 뭐 65에서 75냐 이렇게 딱 잘라내가지고 훨씬 더 급격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Hence, 그러므로 따라서 자, whenever,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 있죠?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앞에도 한번 나왔었어. every time, 주어 동사. 자, 뭐 할 때마다? 네가 그래프를 볼 때마다 you should check the unit. 단위를 체크해 봐야 된대. 단위를. o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axis. 가로축과 세로축과 가로축 상의 단위를 체크해 봐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뭐를? what를 알아보기 위해서. the highest. 가장 최고의.
가장 최고, 가장 최고로. 그러니까 최고값과 최저값이 무엇인지를. 그죠? The highest and lowest values가 지금 주어잖아요. 최고값과 최저값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로축하고 세로축 요 단위를 살펴봐야 된다. Don't simply assume the visual impact. 자, 봐봐. 여기는 지금 뒤에 대시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대?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대절이라고 추정하지 말아라. 뭐라고? The visual impact. 그럼 얘가 이제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야. 시각적인 효과가, 영향이 is the same as. The same as 하면은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대절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묶이겠지. 시각적인 영향 효과가 실제 어떤 이야기, 실제 자료와 같은 거라고는 추정하지 말아라. 체크, 체크해봐라. 뭐야? 명령문이 되겠지? 뭐인지를. 웨더절인지 한번 체크해봐라. 이 웨더절은 체크에 뭐가 되겠어? 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웨더절인지 체크해봐라. 그래프가 is presented, 제시되어지는지, 수동이야. In a specific way, 특정한 방식으로. 자, 뭐 하기 위해서? To emphasize a point, 어떤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그래프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자, 재밌어요. 부분 6, 마감.